am I in your way? Cause you walked off so fast yesterd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날, 역시 아트원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이 입고되어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시트로 안성해서 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4세대 신형 카니발이든 3세대 신형 카니발이든 모든 카니발들이 가진 장점, 즉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포함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작업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전체 바닥 방음이 이렇게 컬팅 자수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아트원 목베개 그리고 아트 포켓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2열의 바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 그 위에 이제 순정 매트가 깔려 있는데, 매트는 여러 종류의 매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 특히나 요즘에 유행하는 요트 바닥도 추가 가능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측면 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트원에서 출시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차박 모드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차 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7인승이냐 9인승이냐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히 넓은 공간, 2열 시트가 현재 뒤로 밀려 있는 상태, 그리고 3열 공간, 3열의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승차 모드의 팔걸이, 중앙 팔걸이, 양쪽의 팔걸이 직접 승차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 승차를 해도 여유 있는 공간, 성인이 타도 충분히 여유 있는 현재는 두 명, 물론 세 명까지 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시트 인증을 우선 2인승으로 받는다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충분한 공간이 있고 키가 크신 분들은 이 침대 시트 높이가 기존 시트보다 약 10cm 정도 높기 때문에 등판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판을 뉘어주면은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3열에 승차해서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침대 모드로 전환하면서 전기 장치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둘둘둘 승차 모드고요.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고요. 등판 역시도 이렇게 앞으로. 자, 시그니처 모델은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컴포트 옵션을 빼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차 옵션을 조절을 해서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약 풀 옵션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빠진 차량입니다. 자, 2열을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온다는 거, 반대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당겨 주겠습니다. 자, 2열 반대편 쪽도 마찬가지로 네 발을 이용해서 앞으로, 자, 한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보인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침대 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승차 모드 2열 앞으로 당긴 상태, 후석에 이렇게 승차 모드를 했을 때에도 후석 쪽에는 골프백을 실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양쪽에 롱레일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자 당겨주면은 역시 넓은 트렁크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현재 본 차량은 둘둘둘 6인승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커튼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트원에서 출시한 허니콤 블라인드 본 컬러는 스페셜 컬러 베이지 회색, 그리고 원하는 컬러도 저희가 제작을 해 드릴 수 있다. 본 스페셜 컬러는 본점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허니콤 블라인드에 캠핑 등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아래쪽 전기장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3세대든 4세대든 카니발에는 싱킹 공간이 있는데, 이 싱킹 공간이 신의 한 수, 즉 전기장치가 이렇게 수납함 속에 싱킹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도 다른 차량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보이진 않지만 인산철 배터리 100A 그리고 45A 주행용 충전기와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자, 그리고 현재 외부에서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휴즈 박스가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자,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수납 공간에도 마찬가지로 램프가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전기 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스위치인데요. 우선은 무시동 히터. 한 번, 두 번, 23도, 세 번, 네 번 하면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옆에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자, 12V USB 아울렛, 그리고 C가 아울렛, 다음에 전원 잔량 램프, 그리고 본 스위치가 중요한데요. 본 스위치는 바로 트렁크, 자, 테일게이트를 닫고 열 수 있는 차실에서, 즉 리모컨을 찾는다든가 앞쪽으로 가서 테일게이트 컨트롤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취침시에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요 스위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더불어 우측에는 원래 순정에 있는 12V 스위치, 그리고 USB 아울렛 설치했고요. 취침시에 양쪽에서 핸드폰이나 기타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번 봤던 전동 침대 시트 조작을 해볼 건데요. 항제 차박 닫게 그냥 스위치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등판이 뒤로 넘어옵니다. 수동이 아닌 전동, 전동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구성이 훨씬 더 좋으리라. 자,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는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변환 시에 생기는 층이 많이 지는데, 이 층은 간단하게 스위치 조작 한 번으로 이렇게 수평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언더서포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언더서포트 시트 연장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옆에는 등판 스위치와 온열 스위치가 있습니다. 선 시트는 현재 보조 배터리 설치 시 보조 배터리와 그리고 주행 시에는 주 배터리와 연계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1750 사이즈의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로 완성이 됐고요. 또 시트를 연장을 시킬 경우에는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쭉 빼주시면은 최대 1850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팔걸이가 바로 간단하게 헤드레스트 벽에로 이용된다는 것, 끝! 이렇게 하면은 바로 6인승 승용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전환이 됐다는 거 영상 보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한창 4세대 신형 카니발 출고가 있는데요. 아트원으로 이렇게 6인승 혹은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 의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불금 어디론가 떠날 때 한겨울에도 무시동 히터가 있으면은 아무 걱정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에서는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감사합니다. Yesterday, no. 아차, 한 가지 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침대 시트 모드에서 트렁크 문이 닫히는지를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렁크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닫고 저는 앞쪽으로 갑니다. 번호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트렁크 문이 잠긴 상태.
1850의 침대 모드에서도 트렁크 문이 잠긴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2열의 시트. 물론 공간이 좀 남아있는, 여분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3세대와는 달리 4세대는 특별히 레일 연장하지 않아도 충분한 1850 공간이 나온다는 거 4세대 신형 카니발 차주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2열, 3열 후석 허니콤 블라인드, 램프는 트렁크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늑한 침실 공간, 주말에는 바로 차박 캠핑, 황제 차박 캠핑 즐길 준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 보면은 이런 구조니까요. 아마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지신 분들은 현재처럼 둘 승차 및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차박 이렇게 꾸미시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다목적 멀티 퍼포스 비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